바로 고양이? 나갈 거야? 우와, 마치 주인과 대화라도 하는 듯한 모습. 게다가 씻고 나가야지. 아니, 좀 이따 나가라고. 아이고, 나가겠다 때를 쓰기까지.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인터넷상에선 일명 나갈래 고양이로 불리며 진짜다 가짜다 뜨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I love you. 그동안 말하는 개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던 부영이부터 엄마만 부르짖던 뽀뽀, 하지마 성질내던 푸르미까지, TV 동물농장에 특종을 선물했던 경공들. 하지만 이렇듯 말하는 고양이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럴듯하게 조작한 영상인가, 아니면 국내 최초 말하는 고양이의 탄생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의 동영상,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를 찾았다. 자, 과연 그동안 별별 특이한 동물들을 다 만나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가 26년 동안 미용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나갈래? 나갈래. 응. 가짜 같아요. 어떻게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한다. 나갈래 고양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맨눈으로 추적에 추적을 거듭하던 그때, 문제의 고양이가 대전에 있다는 촛불을 긴급 입수. 진실 확인에 특명을 안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대전까지 달려간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 저기요, 혹시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고양이 정말 여기 있나요? 네, 있긴 있는데. 있다고요? 다행히 집은 잘 찾아온 듯한데, 그런데 문제의 고양이는 보이질 않는다 싶던 그 순간, 어? 불량한 눈빛의 고양이 한 마리 발견. 그런데 나 아니거든. 걘 하양이잖아. 난 얼룩무늬고. 동영상 속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아, 루벤이요? 지금 이불 속에 있거든요. 이불 속이요? 네네, 저기 이불이요. 누가 오건 말건 이불 속에서 죽은 듯 미동조차 없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 보자, 안에 있긴 있나? 이불을 들추자 어이구, 하얀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야, 첫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녀석. 동영상 속의 고양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 한번 삐죽 보여주고는 오라?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녀석. 말은커녕 야옹 소리 한번 안 내네. 어디 얼굴이라도 좀 볼까 했더니만, 아하, 아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피하고 그냥 어머, 또 숨고. 야, 유명한 고양이 얼굴 한번 보기가 나라님 얼굴 뵙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말을 해요? 그럼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소심한 성격에 과묵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녀석이 정말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요? 갑자기 욕실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혜진 씨. 잠시 후 준비를 마친 듯 고양이를 안아들고 다시 욕실로 향하는데, 자,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다려. 그런데 욕실에 들어오자마자, 어? 우와,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루벤. 혜진 씨가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키려 하자, 오, 할 말이 있는 듯 크게 벌어지는 루벤의 입. 자,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 걸까? 뭐라고? 나갈? 나갈래가 아니라 나갈? 나갈래. 계속되는 나갈의 연속 퍼레이드. 아니, 왜 대체 말을 하다 마는 건지. 나갈래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 나갈래? 나갈래? 아우, 답답해. 루벤아, 속 시원하게 한 번만 말해줄래? 어? 한 번만. 얘가 너무 소심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